안녕하세요. OPDC의 송재무 선임입니다. 오늘은 파스타 개발 도구 이해 및 실습에 관하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개발 도구는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포탈과 CLI, IDE, SCM, 배포 파이프라인,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드릴 것은 포탈입니다. 포탈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포탈은 애플리케이션의 배포 및 관리, 개발에 필요한 서비스 인스턴스 관리 및 계정 관리와 공제함 같은 포탈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에 배포되는 응용 애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을 제공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포탈 사용자 관리자에게 제공하여 원활한 운영을 할수 있게 지원하는 부분을 맡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 포탈은 파스타 플랫폼을 사용하는 개발자나 어플리케이션 관리 담당자 등이 사용하는 포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운영자 포탈은 웹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파스타 플랫폼을 관리할 수 있는 포탈입니다. CCDB나 UAADB, 포탈DB 등을 조회하고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REST API 호출을 통해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사용자 포탈 메뉴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ORGR 스페이스, 애플리케이션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대시보드로 나누어져 있고, 개발 환경과 서비스 생성을 할수 있는 카탈로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조회 기능은 현재 문서만 남아 있어서 문서 쪽을 클릭하게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문서들을 모아놓은 GitHub를 통해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포털 메뉴는 다음과 같습니다. ORG 스페이스, 그리고 앱 사용자 통계 정보 등을 제공하는 운영자 포탈 대시보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포탈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관리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용자나 권한 등을 관리를 할 수가 있고, 또 코드 관리, 조직 및 공간 조회, 그리고 모니터링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스타 포탈 관리 기능이 있습니다. 파스타 포탈 관리 기능에서는 메뉴 관리와 카탈로그 관리, 지원, 문서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스타 포탈 서비스 관리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배포에 사용하는 빌드팩을 등록하거나 서비스 브로커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포탈을 구성하는 저희가 각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요소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스타 포탈 웹 유저입니다. 사용자 포탈을 의미하고요. 사용자 포탈에서 사용되는 웹 인터페이스 등을 등록해 놓은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쪽에서는 실제 사용되는 서비스단이 있지는 않고요. API 어플리케이션들 간에 REST API를 호출해서 그 결과를 화면에 제공하는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UI만 들어가 있는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API 관련된 항목에 REST API를 호출해서 실제 화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스타 포탈 웹 어드민입니다. 운영자 포탈의 UI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 파스타 운영 환경의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REST API를 호출해서 서비스를 실행을 하고 그 결과를 화면에 제공을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화면을 분리하여 UI 프레임워크 변경 시 API 서버와 영향도가 없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 포탈 레지스트레이션입니다.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의 서비스 디스커버리 서버로 유레카를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포탈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포탈 레지스트레이션의 서비스로 등록하여 등록된 서비스들이 서비스 이름으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서비스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UI 역시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스타 포탈 게이트웨이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프링 클라우드 프로젝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줄을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엔드포인트를 통합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스프링 클라우드 유레카를 사용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의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스타 포탈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환경의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CF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포탈에 필요한 REST AP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사용자 포탈과 운영자 포탈 쪽 UI에서 호출하는 API가 이 파스타 포탈 API를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파스타 포탈 로그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환경의 클라우드 컨트롤러에서 제공하는 최신의 CF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CF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로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포탈 스토리지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환경의 파일 관리를 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서버를 이용하여 파일을 관리를 하고 있고 REST API를 통하여 파일 전송 및 파일 수신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파스타 포탈 커먼 API입니다. 파스타 실행환경의 스프링 클라우드 JPA를 이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포탈의 화면 구성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포탈에 접속하게 되면 로그인 화면이 있습니다. 이때 발급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대시보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대시보드에서는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해당 ORG에 할당된 할당량과 지금 이 화면에 있는 스크린샷은 예전 버전이라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만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 실행된 어플리케이션 수나 정지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수,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어플리케이션에서는 현재 스페이스에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들의 목록을 보실 수가 있고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하게 되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상세 정보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비스 탭에서는 현재 스페이스에 생성된 서비스들의 인스턴스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카탈로그 페이지입니다. 카탈로그 페이지는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클릭만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파스타 카탈로그 쪽에 등록되어 있는 자바 파일 온라인 앱 개발 환경에 대한 생성 페이지인데요. 여기에서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하고 메모리와 디스크 등을 선택한 뒤 앱 이름과 앱 URL 등을 입력한 뒤에 생성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개발 환경에 대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배포가 되게 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소 메모리가 1024MB, 그러니까 1GB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의 메모리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이 제대로 구동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름은 해당 선택하신 스페이스에 대해서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OLG나 스페이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한 앱 이름을 가지고 어플리케이션을 생성하는 실수가 있지만 같은 스페이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유일한 이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앱 URL 같은 경우에는 뒤에 도메인이 같이 엮여져 있는데 이 도메인에 대해서 유일한 앱 URL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하시게 되면 아까 대시보드 창 쪽에서 어플리케이션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화면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종료하거나 아니면 시작하거나 재시작하거나 그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CPU, 메모리, 디스크 사용량 등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스턴스 쪽에서 이 해당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인스턴스를 여러 개로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어플리케이션을 스케일업 하거나 스케일 아웃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앱 관리 쪽에서 좀더 상세하게 보시면 이름을 변경하거나 재시작하거나 삭제하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현황 페이지입니다. 아까 전에 대시보드에서 보셨던 거에서 서비스 탭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MySQL 같은 경우에는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플랜, 그러니까 서비스 정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프로바이디드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커스텀으로 만드신 서비스도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사용자 서비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 화면에서 URL 정보와 그리고 크레덴셜스 그리고 서비스명을 입력을 하시고 생성을 하시게 되면 파스타에서 미리 제공을 하는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입력해서 서비스를 등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의 생성 쪽을 위해서는 카탈로그 페이지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MySQL을 가지고 서비스 생성하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카탈로그 쪽에서 MySQL을 선택을 해주시고 들어가 보시면 좀 전에 어플리케이션처럼 서비스 생성 쪽에서도 OLG와 스페이스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앱 연결을 할지 여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을 생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OLG와 스페이스 상에서 유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는 서비스 이용 사양이라고 해서 플랜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해당하는 플랜은 파스타 운영자가, 그러니까 관리자가 이용 가격 등을 책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등록해 놓은 MySQL 같은 경우에는 SIP 커넥션에 대해서는 무료로 사용을 할수 있게 되어 있고 100 커넥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뭐 100원이라는 뭐 그런 요금을 지불하게끔 이렇게 화면상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10 커넥션만 사용하시면 무료로 사용을 하시고 100 커넥션을 사용하셔야 되면 유료로 사용하시거나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러한 플랜을 이용해서 가격 측정을 할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대부 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는 단독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아니고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과 바인드라는 그런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때 그 바인드를 하시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넘어가게 돼서 어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넣고 서비스를 생성하시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에 다시 한번 연결을 할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네. 어플리케이션 상세 페이지에 왼쪽에 서비스 버튼을 누르게 되시면 서비스 연결이라고 이렇게 버튼이 생기게 됩니다.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정보를 연결을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실제로 포털을 보면서 자세하게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연결을 하게 되면 사용 정보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크레덴셜스 정보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MySQL이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네임과 그리고 JDBC URL 정보, 그리고 MySQL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 필요해서 데이터베이스명, 그리고 포트, 그리고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생성해서 어플리케이션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이따가 실습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환경변수 쪽입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 환경변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환경변수 요소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서비스 연결을 해놓으시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보셨던 크레덴셜 정보 같은 게 VCAP 서비스라는 안에 곳 안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덴셜 정보나 그 외에도 서비스 연결 정보, 환경변수 등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변수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데이터를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계정 관리입니다. 우측 상단에 아이콘을 눌러보시게 되면 내 계정과 조직에 대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 계정을 눌러보시면 로그인 정보나 사용자 정보, 나의 조직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직 관리를 눌러보시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과 도메인, 그리고 사용자 정보, 그런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정 조직에 대해서 할당량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할당량을 보시면 메모리가 뭐 10인 것도 있고 4기가 짜리인 것도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용자가 사용할 파스타 공간을 할당량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할당량마다 가격을 측정을 해서 가격을 별다르게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 공지사항 같은 게 있다고 처음에 메뉴에 나왔었는데 지금은 그런 공지사항들은 사라졌고 바로 GitHub 쪽에 들어가 있는 파스타 가이드 뭐 그런 쪽을 확인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은 한번 같이 보는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는 저희 파스타 대표 포탈인데요. 여기 보시면 pasta.kr이라는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체험하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보시면 저희가 파스타 플레이파크라고 해서 파스타에 대해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체험판 사이트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파스타 관련해서 포탈 부분을 한번 보기에 볼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파크에 대해서 먼저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 여기 플레이파크 신청 버튼이 있고 여기 체험 버튼이 있습니다.
시험 입장이라고 했는데 두 개는 같은 버튼이라서 실제로는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 쪽을 한번 보시면 통합 포털 로그인을 먼저 해줘야 되고요. 이때 통합 포털 아이디를 혹시 생성하실 때 저희가 플레이파크 체험에 대한 동의 체크박스가 있는데요. 이걸 체크박스를 해제하신 분들은 지금 여기서 체험하기 신청 자체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체크박스 선택하셨던 건 마이페이지에서 수정이 안 되시기 때문에 저희 기술지원팀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 체크박스가 해제되어 있는 분들은 다시 저희한테 수정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여기 체험 신청 쪽으로 넘어오시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메일을 입력하게 되어 있죠. 저희가 이거를 입력을 하고 아래 있는 설명들을 다 입력을 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이메일로 로그인할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정보를 전달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신 다음에 이쪽 체험하기에 플레이파크 체험 들어가시면 저희가 실제로 포탈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로그인에 파스타 5.0 오픈스택을 누르시고 나면 원래 로그인 페이지가 떠야 되는데 지금 이게 SSL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렇게 비공개 설정에 대한 주의 페이지가 뜨게 될 겁니다. 그러시면 여기 아래 고급을 누르시고 안전하지 않음으로 이동을 누르시면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교육을 이제 오늘 듣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파스타 플레이파크 관련된 아이디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미리 교육용으로 아이디를 생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파스타 트레이니 01부터 25번까지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이그 교육용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초기화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을 하시려면은 개인적으로 이제 뭔가 해보시거나 그러시려면 별도의 신청을 하셔서 해보셔야 된다는 거 좀 알려드리고요. 일단 저는 강사용 아이디로 만들어진 아이디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을 하면 제일 처음으로 대시보드 화면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 대시보드 화면에서는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아마 다 로그인을 하시면 ORG는 본인이 로그인할 때 사용하셨던 아이디이고 아마 스페이스는 다 대부로 잡혀 있으실 겁니다. 지금 하나씩만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만약에 여러 개가 아이디에 할당이 되어 있다면 누르셨을 때 여러 가지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제 저희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제할 수 있는 앱이 시작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정지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생성된 서비스의 수, 그리고 지금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띄울 수가 있는데요. 그 인스턴스의 총수, 그리고 할당된 메모리와 사용 중인 메모리를 보여주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토리지 정보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현재 등록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화면과 그리고 서비스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랑 서비스가 생성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비어 있는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를 보시게 되면 저희가 생성할 수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저희가 여기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배포를 해보고 서비스를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서 쪽을 한번 눌러보시면 저희가 파스타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GitHu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GitHub를 링크를 걸어두어서 문서를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일단 샘플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자바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을 가지고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바팔 온라인 앱 개발 환경을 눌러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온라인 개발 앱 개발 환경이라는 게 자바 8 빌드팩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빌드팩으로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한번 배포해 볼수 있게끔 저희가 버튼을 만들어 둔 거고요. 이쪽에 보시면 아래에는 자바 빌드팩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생성할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을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을 생성을 할때 사용할 메모리에 대한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24, 그러니까 1GB 이상을 잡아줘야만 정상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024보다 더큰 메모리를 할당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는 256으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앱 이름을 입력을 할 건데, 이앱 이름은 트레이너라는 ORG와 데브라는 스페이스 안에 있는 동일한 앱 이름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는 그 트레이너의 데브 안에 아무런 어플리케이션도 배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의 이름을 하나 지어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자바 8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줄 거고요. 그리고 앱 URL도 저는 동일하게 선택을 해서 만드는데요. 지금 이게 pasta.org라는 도메인에 하나만 존재를 하는 URL을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실 때에는 이앱 URL이 이미 사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신 경우에는 이앱 URL은 다른 이름으로 변경을 하셔서 생성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에 생성 버튼을 통해서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빌드팩 생성해가지고 자바 8에 대한 저희 샘플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배포를 했고요. 그렇게 되면 대시보드의 어플리케이션 쪽에 자바 8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름을 누르시게 되면 상세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자바 8 테스트라는 이름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스타티드라고 해서 스타트를 시켜놨다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ORG와 스페이스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 빌드팩은 어떤 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는 지금 한 개로 생성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화살표를 통해서 개수를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경된 인스턴스들은 이 라우트 정보를 통해서 접속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URL을 누르게 되면 생성된 뭐 여러 개의 인스턴스 중에 하나에 알아서 붙게 됩니다. 그래서 라우트 처리가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변경하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가 상태가 변하게 되는데 지금 저희가 메모리가 지금 모자라서 지금은 일단 한 개의 인스턴스로만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현재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CPU 할당량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용량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모리도 최대 1기가인데 저희가 1기가를 지금 할당을 해놨고요. 그리고 원래 이거 변경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1기가가 지금 최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는 그리고 또 1기가를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만 정상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대로 1기가를 지정을 해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는 저희가 256 잡아놓은 거 확인이 되고 최대 1기가까지 할당을 할수 있다는 거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변환을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 할당되는 게 바뀐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벤트 쪽에는 지금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이벤트 정보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앱 크리에이트 요청이 들어온 게뭐 5시 52분 32초,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행 사항들이 쭉 나오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상태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한 개의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 개로 만들고 저장을 누르게 되면 얘가 두 줄이 되면서 각각의 인스턴스에 대한 상태를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러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시면 인스턴스가 정상적으로 생성이 돼서 구동이 된 이후에는 러닝으로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우트 정보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라우팅되는 URL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환경 변수는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환경 변수 정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저희가 B캡 서비스라고 하는 안에는 아무것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서비스에 매핑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서비스를 뭔가 매핑을 해주면 환경변수 안에 B캡 서비스 안에 어떠한 서비스가 매핑이 됐는지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로그를 보시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구동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로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URL 링크를 눌러보게 되면 실제로 저희가 배포된 샘플 어플리케이션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지금 헬로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등록을 해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어플이 자바팩 빌드팩을 통해서 저희 파스타에다가 배포되는 거, 그 과정을 자동화로 할수 있게끔 포털에서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근데 지금 단점이 하나가 있는 게 저희가 현재 파스타 포털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신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등록을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개발하신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등록을 하고 싶으시다면 포탈이 아니라 CLI나 뭐 ID 같은 걸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조금 있다가 CLI나 ID 쪽을 설명을 할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봤으니까 저희가 서비스도 하나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로그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MySQL DBMS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이거를 눌러셔서 그런 다음에 서비스 생성을 할때또 ORG와 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 지금 자바팔 테스트랑 같은 ORG와 스페이스를 지정을 하셔야만 서로 간에 바인딩, 그러니까 매핑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연결이 있는데요. 보시면 지금 이 MySQL DB 서비스를 인스턴스화 시키자마자 자바팔 테스트에다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연결 없이 시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은 연결 없이 시작으로 하고 따로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명은 이제 MySQL이라는 DBMS에 대한 인스턴스를 하나 생성을 하는 건데 그걸 구분하기 위한 인스턴스에 대한 이름이 하나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MySQL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시면 서비스 이용사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PPT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 C커넥션과 백커넥션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C커넥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끔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커넥션은 지금 100퍼포먼스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저희가 여기 테스트 서버이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받는 건 아닌데, 저희가 플랜을 이런 식으로 한번 선택을 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래도 기본이라도 좋게 백커넥션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비스를 정보를 입력을 하시고 생성을 하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에게 DB를 쓸수 있게끔 DB에 대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이 MySQL은 사용자가 단독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서비스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 저희가 만들었던 자바팔 테스트를 누르셔서 이쪽에 서비스 탭, 왼쪽에 서비스를 누르시거나 이런 걸 누르시면 서비스 연결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서비스를 MySQL 선택을 하시고 연결을 하시면 이 자바팔 테스트에 MySQL을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연결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 앱을 재시작하겠냐고 물어보는 게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바인드하거나 언바인드를 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을 재적용, 그러니까 재시작을 해줘야만 이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재시작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 서비스란에 저희가 등록했던 MySQL이라는 서비스 인스턴스를 연결을 한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뭐 서비스 플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크레덴셜스라고 해가지고 눌러보시면 이 MySQL에 대한 호스트네임이나 그리고 DB네임 그리고 URI 그리고 로그인하실 때 필요한 유저네임과 패스워드 아이고 패스워드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네임 이렇게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 정보를 읽어다가 쓸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샘플 앱을 배포를 할때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지금 저희가 재시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상태는 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다시 러닝이 되면 서비스가 재실행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 변수 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저희가 지금 아까 전에 보셨을 땐 VCAP 서비스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 있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비스 바인드를 했기 때문에 VCAP 서비스 안에 MySQL DB라는 서비스가 하나 생성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이름이나 플랜이나 이런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크레덴셜스 안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크레덴셜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환경 변수에서 이 크레덴셜 정보를 찾은 다음에 여기에 있는 호스트 네임을 읽으셔서 호스트 네임으로 쓰고, 포트 읽으셔서 포트로 쓰고, DB 이름, 로그인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다 가져다가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출발해보면 스타팅 되고 이제 곧 러닝으로 바뀔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러닝이 되면 다시 URL 링크를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똑같은 페이지가 보이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포털에서 해볼 수 있는 샘플 어플리케이션의 배포와 그리고 카탈로그를 통한 서비스 생성을 해봤고요. 그리고 두 개를 연결해서 볼수 있게끔 연결해서 연결한 정보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를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쓰는지에 대해서 지금 확인을 잠깐 해봤습니다. 이 정도로 포털에 대한 설명은 마칠 거고요.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저희가 CLI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